젠슨 황 CEO를 만나고 왔습니다. 대만에 뭘 숨겨놨길래 도대체 언제 엔비디아에 납품될 것이냐. 젠슨의 표정이 좀 심드렁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바로 나온 멘트도 안녕하세요. IT는 형테크 형태 기자입니다. 여러분 제 본캐가 뭔지 아세요? 조선일보 테크팀에서 IT랑 반도체 분야를 취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대단한 출장을 제가 다녀왔는데요. 무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를 만나고 왔습니다. 직접 질문도 했고요. AI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면서 엔비디아가 정말 어마무시한 기업이 됐죠. 젠슨 황은 우주 대스타가 됐고요. 오늘 형테크는 젠슨 황과 질답을 하고 대만 반도체 현장을 살펴보며 제가 느낀 점 중심으로 한번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한국을 먹여 살리는 이 반도체 산업이 정말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느꼈는지 한번 지금부터 얘기해 볼게요. 이번에 대만에서 컴퓨텍스라는 전시회 행사가 있었어요. 아시아 최대 IT 전시회인데요. 원래 컴퓨터 부품 B2B 전시회로 일반인들에게는 좀 생소한 전시회였죠. 그런데 여기 젠슨 황을 비롯해 전 세계 AI, 반도체, 테크 리더들이 총 집결했습니다. 엔비디아, AMD, 인텔, 퀄컴, ARM 큰 기업들의 CEO들이 모두 모였어요. 참가 기업만 1500곳이 넘고요. 원래 평균 한 4만 명 정도 오던 전시회인데 이번엔 그 두 배가 넘는 8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게다가 젠슨 황은 행사 전후로 대만에 2주나 머물렀어요. 세계 시총 2위 기업인데 CEO가 2주나 외유를 할 수는 없죠. 분초 단위로 일정이 있는 사람인데 도대체 왜 대만에 뭘 숨겨놨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보는 걸까요? 지난 4일이었는데요. 젠슨 황이 글로벌 기자들을 다 모아놓고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죽치고 앉아서 기다린 끝에 맨 앞에 앉을 수 있었어요, 저도. 역시 유쾌한 성격답게 오늘 하루 미팅하느라고 킷캣 초콜릿 6개밖에 못 먹었다면서 칠면조 샌드위치를 우걱우걱 먹으면서 들어옵니다. 제가 운 좋게 첫 번째로 질문할 기회를 얻었어요.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자들에게는 숙명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이 도대체 언제 엔비디아에 납품될 것이냐. 이걸 취재하는 건데요. HBM을 잠깐 설명하고 가면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영어 약자입니다. 디램을 여러 층 쌓아서 만든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지금 뭐 AI 가속기 같은 고성능 AI 칩에는 디램도 이게 고성능으로 들어가야 돼요. 데이터가 오고 가는데 지연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HBM을 쓰는데 공교롭게도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HBM을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가와 실적 차이 아시겠죠? 눈물 납니다. 그래서 젠슨을 만나서 꼭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질문 날렸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만 HBM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정말 테스트에 실패한 것이 맞나요?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의 파트너가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질문을 들은 젠슨의 표정이 좀 심드렁해 보였습니다. 한국 기자냐? 야, 너 그거 물어볼 줄 알았다 임마. 이런 느낌이었죠. 실제로 바로 나온 멘트도 답하기 어렵지 않은 질문이었으니까요. HBM은 매우 중요한 메모리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 3사가 모두 우리에게 HBM을 제공할 것이며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그들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라고 했어요. 어제라도 이게 통과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 됐네 아쉽다. 우리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보자. 이런 농담성 격려까지 얹어줍니다. 이 젠슨의 답변이 바로 현장에 있던 저를 비롯한 한국 기자들의 속보로 국내에 전해졌고 그 무겁다는 삼성전자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막 3% 가까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잠시 뒤에 블룸버그 기자가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난달에 미국 로이터 통신에서 삼성전자 HBM이 발열 문제로 엔비디아 테스트에 떨어졌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이냐고. 이때 사실 삼성 난리 났었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출입 기자들한테 곧바로 반박 입장문을 냈어요. 테스트는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젠슨은 이 보도를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아니다 라고요. 어떤 이유로도 실패가 아니다. 아직 테스트가 끝나지 않았을 뿐이며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여긴 어떤 뒷이야기도 없다 라고 말했어요. 삼성하고 입장이 똑같죠. 그런데 좀 서글퍼지는 부분은 지금부터예요. 젠슨 황이 HBM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더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3사는 훌륭한 메모리 공급 파트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말한 거죠. 뭔가 선을 그은 거예요. 이게 AI 반도체 제왕 젠슨 황이 보는 한국의 현이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그런데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적어도 수년간은 이제 젠슨 황의 선택만 기다려야 되는 신세가 된 거죠. 반대로 이 자리에서 젠슨은 대만 칭찬을 정말 엄청나게 했습니다. 대만 기자가 지정학적 이유에도 대만의 데이터 센터나 지사를 지으려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딱 돌아오는 답이 TSMC가 너무 좋아서 라고 합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인크레더블하게 좋다고 계속 말해요. 그리고 엔비디아와 TSMC는 서로의 리듬을 알고 있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둘이 찰떡이라는 거죠. 사실 엔비디아랑 TSMC는 인연이 깊어요. 젠슨 황이 1993년에 창업을 했는데 당시 게임용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가 거의 없을 뿐더러 수요도 적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미국에 있고 그리고 공장이 없는 설계만 하는 회사입니다. 칩을 만들어줄 회사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유명 반도체 기업들이 이런 신생 스타트업, 신생 벤처 기업의 이야기를 잘 귀 기울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젠스랑이 모리스 창, 당시 TSMC 회장에게 우리 첫 칩을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직접 편지를 씁니다. 뭔가 기대는 크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편지 답장이 아니라 전화가 옵니다. 모리스 창 회장은 장기적인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 좋다. 하면서 이 신생 벤처 기업과의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젠스랑은 TSMC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엔비디아도 없었을 것. 그리고 모리스 창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고 있습니다. 모리스 창도 정말 엔비디아를 각별하게 생각하고요. 글로벌 AI 반도체 분야에서 1위가 된 현재 엔비디아의 젠스랑이 자신의 제품 생산을 TSMC에 전부 맡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요. 여담으로 하나 더 재밌는 게요. 젠스랑은 대만에 올 때마다 야시장을 방문합니다. 이번에도 TSMC 모리스 창 등 대만 반도체 기업 대표들이랑 저녁을 먹다가 기분이 좋아졌는지 야시장을 가자고 합니다. 93, 평생 야시장 한번 안 가본 모리스 창이 흔쾌히 따라 나섰어요.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하는지 좀 아시겠죠? 이제 저랑 모리스 창이랑 공통점이 생겼어요. 이번에 처음 야시장 가서 굴 좀 먹었다는 거. 다시 기자간담회로 돌아오면 젠스는 대만 반도체 생태계를 아주 극찬했어요. TSMC가 정점에 있고 그 아래로 패키징, 테스트 하는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너무 좋다고요. 거기에 폭스콘, 위스트론 등 서버용 PC 제조업체들도 엔비디아의 훌륭한 파트너라고 언급해주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대만도 반도체 강국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대단해요. 반도체는 크게 설계, 제조, 패키징 분야로 나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거는 제조 분야, 그 안에서도 한 파트에 불과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대만은 설계 분야 세계 2위, 제조 중에 위탁 생산 세계 1위, 그리고 패키징 분야 세계 1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선두에는 대만 국가대표 기업 TSMC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반도체를 설계도를 받아서 대신 위탁 생산해주는 기업이에요. 젠스랑이나 리사수가 행사 때마다 들고 나오는 이런 칩들 보이시죠? 사실 엔비디아랑 AMD는 설계만 합니다. 대신 만들어주는 기업을 파운드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TSMC가 파운드리 1위인 거고요. 아! 삼성전자도 이거 해요! 그런데 1위랑 격차가 50% 넘게 나는 2위입니다. 잠시 눈물 흘리고 갈게요. 엔비디아, 애플, 퀄컴 모두 핵심 반도체 칩은 다 TSMC에 맡깁니다. 이게 완전 슈퍼을이죠. 또한 AI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용 서버, 만들어주는 폭스콘, 슈퍼마이크로 같은 기업들이 전부 대만계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AI 시대에 미국 빅테크들이 대만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어요. 제일 성능 좋은 칩, 그리고 그 칩으로 만드는 서버, 이거 다 대만이 제일 잘하니까요. 제가 칼럼에도 쓰긴 했는데요. 컴퓨텍스 전시장을 취재하면서 신기했던 게 보통 일반 관람객을 모으면 전시라면 전자기기 체험 같은 그런 존에 사람이 많이 모이죠. 그런데 이번 컴퓨텍스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린 데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블랙웰이 전시된 부스였어요. AI 가속기는 AI 학습이랑 추론을 하는데 꼭 필요한 반도체입니다. 그래픽카드의 일종인데 이게 AI 학습의 찰떡이다 보니 아예 이쪽으로 길을 튼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슈퍼스타 젠스랑 형님이 아름다운 블랙웰, 젠스랑 왔다감 이라고 사인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려 관람객들이 우르르 몰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블랙 가죽 자켓을 입은 젠스랑이 들고 나온 블랙웰이 찐 주인공이었던 거죠. 행사 개막 전인 2일이었습니다. 이때 젠스랑이 대만 국립대체육관에 6,500명을 모아두고 키노트를 했어요. 키노트 장소에 5시 반부터 들어올 수 있는데 제가 한 40분쯤 왔거든요. 이렇게 지금 와서 줄 서는 분도 엄청 많습니다. 정말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이었는데 콘서트 같더라고요. 중간에 젠스랑이 블랙의 실물을 딱 들고 소개하더니 오직 지금 같은 저녁 시간에 어울리는 키노트다. 그러면서 이제 영상을 쫙 틉니다. 그러더니 신나는 비트의 음악과 함께 블랙의 칩이 막 조립되고 이게 AI 서버 컴퓨터가 되고 컴퓨터 여러 대가 모여서 슈퍼컴퓨터가 되고 이것들이 다 모여서 데이터 센터가 딱 되는 장면이었어요. 마지막에 젠슨이 짠 등장하면서 Only Nvidia can pull off that. Only I can do that. 이렇게 말했어요. 제일 전율이 돋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물론 젠슨이 이런 방식의 키노트를 언급한 거긴 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칩은 엔비디아만이 만들 수 있고 오직 나만 만들 수 있다. 앞으로 AI 인프라는 우리가 다 하겠다. 이런 선언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행사 내내 느낀 점은 대만 사람들은 자국이 이제 AI 인프라, AI 반도체 중심이 된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언제 중국이 쳐들어올지 모르고 지진도 잦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나라를 지켜주고 또 먹여 살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젠스랑이랑 AMD 리사수 같이 대만계 미국 CEO들도 대만 기업과 긴밀하게 손을 잡고 있으니까요. 반대로 한국 존재감은 굉장히 미미해서 행사 내내 좀 서글펐습니다. 메모리 1위인 삼성전자는 아예 참석도 하지 못했고요. 유일하게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는 SK하이닉스가 구석에 부스를 차렸어요. 젠스랑이 주도하는 AI 시장에서 저 큰 블랙웰 서버에 한국은 HBM만 공급하는 부품사로 전락해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점유율이 98%입니다. 거의 뭐 지구 유일 독점 기업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고 테슬라고 뭐고 다 이 엔비디아 가속기 살려고 줄을 섰습니다. 미국 옛날 서부 골드러시 때도 가장 부자가 된 게 금광 주인이 아니라 곡괭이를 파는 사람들이었다는데 지금 딱 젠슨의 모습이 AI 곡괭이 상인 아닌가요? 전문가들도 향후 적어도 몇 년간은 엔비디아가 AI 가속기 시장을 이끌어나가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기회이면서도 위기인 것 같습니다. 당장은 젠슨왕의 선택을 받느냐 마느냐가 기업 실적을 좌우하게 됐고요. 우리 모두 젠슨왕의 입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아니 경쟁 정도 할 수 있는 반도체 설계 기업이 나아져야겠죠. 메모리 분야는 세계 최고이지만 파운드리, 설계, 패키징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 갈 길이 멀거든요. 우리나라 유명 반도체 스타트업인 리벨리온이랑 반도체 설계회사 사피온이 합병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태극기 달고 AI 반도체 시장에서 제대로 해보자 이러고 합친 거라는데요. 신기한 게 리벨리온은 KT가 2대주주로 있는 회사예요. 사피온은 SK텔레콤의 자회사입니다. 통신시장 라이벌끼리 서로 힘을 합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지금이 위기이고 AI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보다는 힘을 합쳐야 되는 골든타임인지 양사가 절실하게 느낀 것 같아요. 자, 오늘 형테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엔비디아나 지금 반도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신 점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의견 나누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